아니, 들키면 지옷댐. 조용히 올라가면 돼. 걱정하지 마. 굳이 그 더러운 옥상 가서 먹어야 돼? 이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먹겠냐? 아, 넌 모르겠구나.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남중 나왔거든. 거의 건물을 같이 쓰다시피 해서 다 알고 있어. 졸라 지긋지긋하다. 이러고 졸업하면 군대 가야 된다니. 밥맛 떨어지게 왜 그러냐 진짜. 대학만큼은 꼭. 진짜? 진짜지? 너 지갑에 돈 없잖아. 골때리는 끼. 아니야, 내가 쏠게. 정연이한테 맨날 도시락 얻어먹는 것도 고맙고, 새 학기 시작하는 기념으로 아무나 쏴. 나 먹기만 하면 된다고. 도대체 뭘 먹고 살았길래. 오늘은 그래도 반찬이 소소했는데. 응, 엄청 스페셜한 날은 초밥도 나와. 아, 배부르다. 오랜만에 졸라 배부르게 먹었네. 그럼 그동안 굶고 살았냐? 졸라 방학 때 알바 두탕 뛰었는데 밥 먹을 시간이 있겠냐? 아, 귀 시간에 공부를 해라. 저 키 커서 뭐가 되려고. 냅둬, 원래 쟤네 저래. 말린다고 말려치지도 않아. 하, 정말 애들도 아니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. 서로 생각해줘서 그런 건데 꼭 나쁘게 말해서 싸워. 그나저나 힘들겠다. 혼자만 여자여서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. 그러니까 아까 형들 보니까 진짜 미친 것 같던데. 밖이라도 나가면 엄청 튈 테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는 게 좋겠어. 그래, 그러는 게 좋겠다. 우리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. 오늘 하루 다들 수고 많았다. 아, 내가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, 오늘 정신이 없어서 학교 탐방을 우리만 못했다고 한다. 근데 너희 다 옆 학교에서 온 애들 아니냐? 그럼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. 알아서들 잘 해라. 나는 이만. 아, 아니구나. 학교 탐방이 필요한 친구가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어디냐? 어디 있는 거야? 아, 미안. 하루 만에 너무 잘 동화되어 있어서 못 찾았다. 그럼 남궁은 학교 탐방 도와준 남자의 하나가 필요할 것 같은데